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그런 기분 드시죠?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시죠? 아,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선동을 했다고 해놔요. 이렇게 고기 자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을 그릴 때, 뭐, 뭐 어린 아이는 뭐 산타 할아버지를 그릴 때도 있고 우리는 파란 하늘을 생각할 때도 있고 제가 미신 말씀드렸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파란색을 연상할 때도 있고요 인자하신 누군가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는 한 번도 쭈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영광을 다시 찾으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고기를 준비하시고 빵을 준비하시고 심지어는 숯불까지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내용 잘 아시죠? 그때 아그어그 어그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데 밤새 허수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못에서저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마치 대자뷰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그 장면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이 고기가 나중에 세보니까 뭐 153마이다 해서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그때 먼저 알아차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근데 누가 먼저 물에 뛰어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하여튼 인사이트나 인스턴티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빠른데 재밌어요. 요한복을 보면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뛰어가는지 아시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먼저 출발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어요. 행동파니까.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갑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제가 왜 자꾸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그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사, 세, 아,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50간이라는 거리는 한 100m, 내지 90m 정도의 거리예요배 사람이니까 배 물속에 뛰어들어서 할수 있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반가우면은 겉옷도 벗어던지고 뛰어드는데 아,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니까 겉옷을 에,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홍건이 젖은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참 이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조반을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이고 밥을 먹입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차리신 예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조반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 저만 감동입니까 지금? 부활의 영광을 되찾으신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걸어요. 예, 추리할 수가 있어요. 앉아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질문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나 내가 나를 사랑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질문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한국성견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뭘 의미하겠어요? 베드로가 고기잡이로 돌아갔잖아요. 사람 남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올드 라이프로 거기서 다시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네가 이 그물보다 고기보다 친구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찔리죠. 그리고 이 질문을 몇번 합니까? 세 번이나 해요. 세 번. 요한의 아들 시머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그 원어를 보면, 필레오가 있고, 아가파오가 있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금 와서 언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필레오와 아가파, 아가파오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몇번 질문? 세번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마냥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야 안했어요. 미리 워닝을 주었는데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숯불 앞에서. 그런데, 핫 마침 이 고기와 생선과. 빵을 굽는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주위를 거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질문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질문입니까? 그러나 그세번 질문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예, do you love me? 라는 질문을 여러분, 누구한테 하십니까?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세요? 한남체인 가서 모르는 사람 붙들고, 아, 당신 나 사랑합니까? 미쳤죠, 그러면. 이 질문은 누구에게만 할수 있는 질문입니까? 우리가 너, 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다시 입으시고 배신까지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행간을 읽는다면 이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다시 옛날 라이프로 돌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으로 이끄시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죠? 내 양을 먹이라는 돌보라는 이 사역이 세번 등장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 참,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교회는 정말 역사가 깊은 이민교회의 자랑인,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에 제일 먼저인지 정말 장작교회라고 할수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할때그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썩썩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 아시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예별들 드리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꿈을 꾼 겁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꿈을 꾸는데 천국에 간 겁니다. 천국에 가서 너무 기쁜데 저쪽에 우리 시애틀의 그 마운트 레이니어처럼 눈산이 크게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여기도 에 눈산이 있네. 근데 아, 이렇게 조금 가까이서 보니까 그 천사들이 삽질을 하는 거예요. 예? 뭔 삽질하나 을 보니까 이 눈산에서. 이게 눈 같은 걸 퍼갖고 저 아래로 떨어뜨린 거예요. 가까이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이게 눈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만나 은혜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걸 퍼갖고 싹 땅으로 내리는데 그 만나의 은혜가 누구 입에 들어가냐면 아멘 할때 고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권사님이 잠에서 번쩍 깨갖고 그다음 말씀 들 때마다 아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갑절로 바뀌고 싶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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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웃음> 할렐루야 <웃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 이전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인티메시 위에 여러분의 미니스트리 여러분의 사역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교회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It's the greatest testimony 에요. 세상 쎄는데 우리가 전도해야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가장 강력한 전도, 증인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비전 안에서 한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걷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뒤를 사도 요한이 쫓아요. 그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걷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난 다음에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너를 띠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곧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예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고 걸어가는데 아이 베드로가 살짝 보니까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또왜 쫓아갔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베드로만 데리고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에게 주신 소명은 너무 감사한데 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 저기 요한복음 21장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영어로 대답을 해요. 아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어로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laughs>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영어로 너노별 비즈니스 맞죠. 너는 네 일에 충실해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절대로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모일 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사람 보시고. 예, 그 말씀드렸죠? 여러분, 낯짝과 낯가서는 피지 않으면 죽는다. 예. 인사하실 때는 활짝 웃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목회가 간단하지 않잖아요. 또 목회뿐이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사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참 관계가 정말 꼬이고 어, 목양이 어려워질 때, 그때마다 이제 사진을 이렇게 사모님 사진을 꺼내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 되니까 이제 사모님 사진을 딱그 백그라운드에다가 저장해 놓고 수시로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여자 보면서 이 여자보다 더 힘들지는 않다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나는 사람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 배경 아시죠?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질병인지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감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자 가운데는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근거는 다 있지만은 그게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가 막힌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죽게 나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여 이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번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 번의 기간에 걸쳐서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는데, 그랬는데, 주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하여 지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는 응답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내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우리 뜻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죠. 기도할 때 들어준 것도 있고 안 들어준 것도 있지요. 그때 긴장이 있죠. 신앙에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가 제가 어제 우리 와이프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 와이프 기도는 다 들어준다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완벽한 남편을 기도했던 그녀의 기도는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탕인데도 웃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월급을 높여달라고 기도했더니만 렌트비만 올라가고 PhD 자식을 달라고 했더니만 gd 겨우 졸업하고 이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긴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베스트를 더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옛날에 이전에 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구했는데 그때는 그게 최고였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게 제, 내가 원하는 제 일의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나보고 살아보니까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 말고 아내 말고 <laughs>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최고였는데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는 너무 낮아요. 하나님의 베스트와 우리의 베스트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수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이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인데 그 한국의 교회당이 뭐 허름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당 마당에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혹한 겨울에 강아지가 마당에서 지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요즘이야 다 집안에서 키우지만 옛날엔 다 마당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너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저 하늘을 보니까 보름달이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서당개는 3년이면 풍어를 울고 식당계는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에게는 3년이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너무 졸으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이 강아지가 저 달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갖고 달나라로 싹 순간 이동을 됐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토끼도 있고 그런데 3일 만에 이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왜냐 달나라에는 전봇대가 없어갖고 방광이 터져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이런 쓸데없는 얘기 다 <laughs>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강아지의 수 그게 인간의 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웃었지만은 진짜 우리 수준이 그래요.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들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한번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칼 싸움 하자는 거예요. 그거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13살 때 미국 가서 예, 글랜데일 바로 밑에 존 마이셔 하이스쿨을 다녔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FOB Fresh Off The Boat 완전 영어도 못하고 주리에 끼지도 못하고 어렵잖아요 그 구석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한국 애들끼리 이렇게 위축돼서 있는데 아 그... 학교를 휘짚고 다니는 진짜 멋진 한국 여자아이 치열리더가 있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하여튼 그 아이가 지나가면 다 눈동자가 따라갑니다. 그 눈동자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고 제 마음속에 뭘 품었는지 아세요? 주여! 나중에 저 여자가, 제 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 제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수년 후에, 벌먼트랑 올림픽에 있는 한남체인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떠나고 근데 거길 갔어요. 야채 코너가 있어요. 저쪽에 너무 나딕은, 나딕은 분이 한분 계셔. 나딕은 여잔데, 완전 아줌마예요. 근데 야채 있더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때 그 같은 학교 치열 리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스갯소리지만 빌리 그라함의 와이프 루스 그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다안 들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냐?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자기는 빌리 그라함과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다 엉뚱한 남자랑 결혼했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줄을 잡아당기세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간구하시고 간절하게 구하셔요. 그러나 내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스트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베스트가 나의 베스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레드온더 비치 가면은 예, 다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인데. 레돈드 비치 가면은 횟집들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작은 배가 다크를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전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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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이 있는데 배가 들어와요. 작은 배가 들어오는데 그럼 선원이 갑판 위에 올라와요. 동화줄을 뽑아서 이렇게 돌리다가 확 던지면은 그러면은 그 기둥이 있어서 기둥에 딱 맞춰요. 그리고 당깁니다. 이 줄을 당겨요. 이 아침에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줄을 선원이 당길 때 배가 부드러 갑니까? 부두가 배로 갑니까? 아침이라 너무 어렵죠? 예? 부두가 배로 갑니까? 아니죠. 배가 부드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당기세요. 힘있게 땀을 흘리며 당기되, 그 결과, 기도의 열매는 내가 부드러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가지고 있을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스트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데 제가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감사.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점철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이렇게 drift away 할 쉽게 그 얼라인, 이 자동차도 얼라인먼트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늘얼라인먼트가 필요해요. 얼라인먼트를 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점점, 점점 흩어져요. 여기 헌팅덤 비치에서 제가 행사가 있어갖고 토요일 날 갔는데, 여러분 저도 거기서 수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모닥불 있는 데서 정조준에서 수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쯤에 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 엉뚱한 마음에서 엉뚱한 결정이 나오는데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엉뚱한지도 모르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나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준되어 있어야 되고, 얼라인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됨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느냐? 빌립보소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아랫 것을 어떻게 아래라고 돼 있죠?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와 강구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와 강구도, 진짜 좋은 기도와 강구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감사가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지만 해서 항상 절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그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싫으십니까 예? 어떤 분이 절대 감사를 아는 한 분이 이발소를 갔어요. 근데 네. 이제 이발소 주인이 들어오는 손님을 딱 보니까 순간 놀랐어요. 이발소에 들어선 이분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세톨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이 세톨밖에 없는데 이발소를 찾으니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겠다라는 마음에 들어서 미리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다듬어 달라는 거예요. 세 툴밖에 없는데, 어쨌든 다듬어야죠. 세 툴을 담는데, 담다가 하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떨리든지, 아무래도 깐깐해 보이는데, 겨우 세칼락 중에 한칼락이 깔아졌으니 큰일 난거 아닙니까? 손님,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손님이 뭐라고 앉아 지 아세요? 절대 감사의 표본이 괜찮습니다 가름마나 예쁘게 잘 터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손질하는데 또 하나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역정 낼줄 알았는데 역정은커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라도 올백으로 훅가시를 잘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를 손질하는데 어째요? 이것마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젠 정말로 화를 낼줄 알았는데 전혀 요동 없이 그래요? 그러면 광이나 잘 내주세요 절대 감사의 표본 아닙니까? 예? 그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은 정체,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요, think랑 thank는 원어가 근원이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thank, 감사는 think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ank는 think에서 나온다니까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오래전에 제가 LA에 있을 때,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을 때인데, 참 설교자는 설교하면 그 설교를 시험당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사나 한번 보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감사의 내용을 한번 설교를 이제 이엠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헌팅턴 비치예요. 사실은 여기를 바닷가를 바람을 쐬면서쫙 팔을 내고 기분 좋게 젊은 이제 전도사가 이제 가는데 아이고 운전하다 가 갑자기 뭐가 물컹 떨어진 거예요. 손에 뭐겠어요? 갈매기 거시기. 네? 갈매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모든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t h i 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할 게 뭔가? 신기하게도요,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갈매기 거시기가 하얀색인 것을. 알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보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모든 똥은 다 하얀색이에요. 알아요. 원래 신기하지 않아요. 비둘기껏, 갈매기껏, 새들껏 다 흰색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비둘기가 흰색이 아니라 거시기 색이고, 온천지가 거시기로 색깔로 덮여 있다고 보세요. 하얀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laughs> 여러분,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 저기, 그 남편 없는 어, 저기 뭐야, 할머니와.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둘다 영감이 없답니다. 예? 영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베스트,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졸으면은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졸으면 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 이제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겁니다. 예? 허구한 날 만나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에 질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만나 갖고도 수만 가지 요리를 다 만들었을 텐데, 만나볶음, 만나, 만두, 만나, 찌개, 만나, 부침, 온갖 걸다 만들어 먹었을 텐데, 뭘 모르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버렸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옵소서 아니 애굽에서도 고기를 먹었는데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근데 너무 졸랐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만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원했더니만 성경에 보시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만나 하도 졸으니까 주기는 주시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을 넘도록 코에 문드러지게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가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님이 바로 이 사건을 지칭하면서 너무 졸라서 죽이는 좋지만 그들의 영혼이 영혼이 기쁨이 없고 파리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큰 불행이 두 개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것도 불행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도 오히려 불행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더 나아가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과 선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이틀 동안 정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저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 교회가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도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도 다 준비했지만은 시간상 제가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3부 예배 때는 동영상과 파워포인트 다 사용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은혜를 나눌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가 보서 보면 저도 목회하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선교 계에 들어서서 로컬 철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이 로컬 철치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성교는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로컬 철치에 대한 어플리시에이션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프론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프론트 라인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삼국지에도 나오는 얘기처럼 정말 뒤에서 공급 부대가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서플라이 라인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더욱이 영적으로 교회는 서플라이 라인뿐만이 아니라 파워 라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저 전장의 여호수아가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을 들 때에 선교의 왕성함, 확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들기 어려우니까 공동체를 주셔서 모세와 모세에게 아론과 후를 주셔서 손을 바치듯이 여러분들께서 손을 바쳐주실 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정말로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 선교는요 사실 정의가 간단합니다 존 파이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 영어로 이렇게 짧아요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모든 땅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지금 덮어가고 있는 놀라운 상황을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리포트 했고 오늘 3부 예배 때더 리포트를 하겠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그 후방에서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 있게 힘 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중보의 사명, 기도의 사명, 후방 선교사 사역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감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워서도 찬양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중보에서는 누워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될수 있으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온전히 거동하거나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누워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저 세계 만방 곳곳을 다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요 예배당 문을 닫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베스트는 더 놀라웠어요. 예배당 문은 닫혀 있었지만은 오히려 더 새롭게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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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구석 구석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된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계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일 때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뭐 이제 다시 뭐 팬데믹에서 엔데믹 벌써 팬데믹 자체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뉴욕에서 막 그런 뉴스 기억도 안 나잖아요, 이제. 이제는 모일 수 있을 때예요. 근데 팬데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어느 한 순간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코로나 바이스라는 바이러스 하나로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게 멈출 수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포 o w 미리 훈련 시켜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더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실제로 팬데믹은 주기적으로 돌아왔고 그 주기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벌써 망각의 동물이라고 다 잊어먹고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다시 모일 수 있을 때가 됐으니까 모일 수 있을 때는 힘써 모이고. 혹시라도 다시 어떤 일이 생겨 모이기가 어려울 때는 흩어져서도 쓰러지지 않고 흩어져서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가 연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시킬 때, 북한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에, 수년 전, 팬데믹 전입니다. 그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특별히 깨달았어요. 쉽게 드러내놓고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조차도. 이 북한은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초대만 받아서 가는 집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놀랍게도요. 40여 명이 모였는데, 북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북한 내에 있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NGO, 비영리 어떤 구호 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데 80%가 Non-ethnic Korean들이에요, 비혈통, 비 비혈,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브라질 사람, 볼리비아 사람, 멕시코 사람, 스위디시 사람, 브리티시, 캐네디안 그리고 우리 이세들도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팬데믹 전에 그리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을 위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서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뭔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여 예배가 없는 이곳,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곳에 내가 중보자로 예배자로 서 있겠다라는 그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어찌 보면 최초 선교사 아닙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그가 말씀을 쫓아 하란을 지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머무는 곳마다 재단을 쌓아요. 성경을 보면 그가 예배,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복을 받았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맞아요. 겉보기에는 그가 재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 선교적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방 땅에 왔어요. 가나안에 자신들이 득실하는 이방 땅에 아브라함이 저 타지에서 와갖고 재단을 쌓고 유일신을 예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재단을 쌓아서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저기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의 근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케하면 너를 복주겠다. 탑라인 블레싱이에요. 단 리찰슨이 얘기했듯이. 그런데 성경구절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So that you will be blessing to all nations. 내 이름이 창략해 되고 내가 복을 받을 진데 그 이유는 so that 네가 모든 민족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함이라 그게 bottom, bottom line 밑에 있는 복이에요. 근데 영어 표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bottom line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In conclusion, in sum,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감사가 큽니다. 이제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교회가 이전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전하고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목사님 또 와서 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제가 올해만 35개국을 다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다녀다 보니까 수많은 사역자,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참 귀한 분들 많습니다. 그 리포트가 정말 굉장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 느껴요. 어느 교회를 들어가면 따뜻한 교회인지,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성장하며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교회인지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워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교회 장로님들로 만나고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선교 어뭐그 저기 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교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교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목사가 쓰면서 자기를 대접하라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저는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인데 그냥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그 하나 때문에 믿어 주시고 선교자의 선지자의 이름 목사의 이름으로 대접을 해주시는데 진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정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르교회가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사랑에 이때는 놀라운 주님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이번에 정말 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선교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서 감사한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선교를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딱네 가지입니다. 어, 이도다 시작해요. Engage and empower, establish. 그리고 엠브레이스예요 Engage Gospel Movement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 디사이플 메이킹 무브먼트를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영혼구원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디사이플 메이킹 무브먼트를 확산시키는 데 있고요 저희 기관만 해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아, 이집트가 한 구역인데 지금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다를 휘젓고 흔들어서 큰 파도가 출렁거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온 세상이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데 UN 보고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 9천만 명 아, 9천만 명의 인터내셔널 레퓨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 나라에서 제대로 복음을 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흔들어 갖고 수많은 난민 사태를 일으켜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열매가 보통 열매가 아니고 디사이플 메이킹 무브먼트 디스커버리 바이브스터리를 통해서 엄청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기관들이 쓰고 있는데 저희 기관만을 통해서도 아까 말했던 그 지역에 80만 명의 무슬림들이 전도 소그룹 같은 거에 들어와 있고 30

embrace the body 그래 갖고 이 초교파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흑암에 묶인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인도될 수 있도록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에 연대하며 함께 하자. 그래서 2033년도까지 구체적으로 원 빌리언 소울을 한 기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기관들이 연대해서 영혼 구원의 대추수를 경험하자 하는 엠브레이싱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층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그 땅끝, 그래서 그게 저희 사역의 대상들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제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고무멘트라는 세계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를 같이 다니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라졌어요. 오이 사라졌는가 하니까, 그카운터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One 이 day 해갖고 하루에 최소한 한 명씩 증인의 삶을 살자 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수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One 이 day는 아직은 아니고 One 뭐 in two days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대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유다, 유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역할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 사마리아는 마치 어, 유다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북쪽에 어, 이북이 북한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예요. 같은 민족 같은 절통 같은데도 뭔가 벽이 있고 먼 어, 당신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그래서 제가 선교 통일 협의회에서도 임무를 맡아서 선교 한국의 선교 한국 통일 협의회는 한국에 있는 모든 북한 관련 사역들 다 아우르는 연합체인데 거기에서 또 섬기면서 저 나름대로 디스크리트하게 또 북한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각 지도자들을 섬기고 세우며 함께 연대하면서 섬기는 것이 저의 대상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지역에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으셨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영안을 말씀 가운데서 더 여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순종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또한 사람이 저편에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은 어, 어제, 저, 어제, 그제 오셔서 중복되는 말씀이겠지만, 2033년도, 이것은 특별한 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2033년도는 그레고리안 칼렌더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부하,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고 오순절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2000주년, 투 밀레니어 애니버스리가 되는 해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개신교가 늦었어요. 물론 2033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도적과 같이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은 어느 순간에 올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오늘 아침에도 부르심을 받으면 가야 되고 내일 밤이라도 부르심을 입으면 가야 되는 저희들의 존재입니다. 제가 얀지에서 세미나하고 한국에서 150명 목회자 세미나하고 이게 좀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그때 그리고 시애틀에 와서 감당하고 저희 교회가 당시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 미니스위 아시나요? 아동 후원사역인데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갖게 하였기 때문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컴패션하고 어느 날, 2018년도입니다. 그때 한 건물에 갔다가 폐혈증이 있잖아요, 폐혈증. 저는 폐, 제가 폐혈증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계속해서 염증도 있었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강행군을 계속 연속하다가, 어느 빌딩의 2층 복도에 금요일 오후에 모든 테넌트가 다 이제 오피스 어, 아웃에서다간 어, 다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이제 업무를 마치고 잠깐 누구를 만나려고 찾아가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폐혈 증세가 오는데 저는 너무 너무 처음 당하는 분이에요. 이게 몸살 걸리면 몸이 떨리잖아요. 이렇게 부르르 몸살 저기 있는 것처럼. 근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되더니만 금방 영어 표현으로 r i g o r i n g 이라고 하더라고. 몸이 막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몸이 막 떨리는 거야. So, 그러니까. 911을 불러야 되는데, 전화를 제가 집고 911을 칠 수가 없는 거예막 이렇게 몸이 완전히 발작정도 이렇게 일으키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벌써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죽는구나. 온몸에 그 염증이 퍼져가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온도가 100 나중에 안 거지만 1 0 3도가 넘어가 버리고 산소가 완전히 저하되고 위험수준으로 그러면서 발작이 일으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건물에 하필 그 오후에 우체부가 늦게 온 겁니다. 그리고 저를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바로 911을 불렀는데 덴버에 바로 옆에 종합병원, 큰 병원이 있었고 앰뷸런스가 바로 와서 저를 싣고 이제 가는데 이제 뭐 하고 산소 주입하고 이아에 들어가서 이제 캐스캔도 하고 뭐다 하면서 하는데 계속해서 산소 레벨이 올라오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할에 있다가 결국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돌아와서 이제 또 사역하고 바로 엘살바드로 갔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다짐한 게 그겁니다. 구호처럼 제가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삽시다. 구호는 한번 이렇게 운동권처럼 해야 돼요. 한번 하실까요? 다 같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삽시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삽시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삼세창은 해야 운동권이죠. 근데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선교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오히려 로컬 철치가 할수 있는 역량이 더 커졌고요 이제는 단순히 선교 열방에 우리가 선교 대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놀라운 계기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모빌라이즈해서 함께 세계 열방을 꿈꾸는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지금 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공부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함께할 때에 여러분 시니어들 여러분 시니어 오늘 성가대 보니까 너무 환하고 너무 이쁜데 진짜 평균 연령이 한 30대이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1부나 2부나 평균 연령이 30대 같더라고요. 저렇게 힘있게 아름답게 환하게 찬양하는데 제 마음 속에는 저분들을 다 선교지로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니어들 엄청난 역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옛날 트래디셔널 한 방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아세요. 연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시니어가 감당할 수 있는 비거주 방법으로 현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툴들, 선교의 패러다임이 생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